시간에는 여러분 줄기세포 이야기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 나도 정말로 나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뇌 세포도 재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뇌 세포가 어떤 뇌 세포가 죽었으면 그 죽은 뇌 세포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뇌 세포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이 사실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발견했다. 사실 그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느 날 막 밤이겠죠.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주 신나는 일을 한 것이 그래서 아빠가 뭐를 한 거예요? 엄마 자궁 속에다가 뭐를 보냈어요? 정자를 보냈어요. 그 정자란 게 뭐냐면 정자란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정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정자란 게. 정자란 것이 이게 아빠의 유전자를 엄마 자궁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어디 들었을까? 여기 들었어. 아시겠죠? 그 아빠, 그러니까 아빠의 그 23개 염색체를 정자 대가리 속에 딱 넣어가지고 뭐 정자가 꼬리로 하면서 그 정자를 보통 한 3억 내지 4억 개를 보냅니다.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자궁을 이게 다 자궁을 앞에서 자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궁 안이에요. 자궁 안이고, 요게 자궁 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네, 나팔관이에요. 그 나팔관이 잘려서 이 나팔관 속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그건 난소예요, 난소. 그래서 난소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튀어나와서 어디로 갈까?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난자는 천천히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그 난자란 건 뭐예요? 엄마 유전자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엄마. 그래서 거기 새까만 점이 엄마 유전자 있는데. 그래서 쭉 이동해 가다가 한 요쯤 가면 한 3분의 1쯤 가면 여기 새까만 것들 뭐예요? 예, 이게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요게 난자고, 요게 이제 정자예요. 그래서 3억 개 내지 4억 개의 정자가 팍 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맨날 뭐 해야 돼? 나올 때부터 경쟁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남자의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난자를 향하여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 도착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난자의 이 정자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난자는 여기에 이런 이것이 난자고 이것이 무슨 난황이라 그래서 여기서 두꺼운 그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난황을 뚫고 이 희미한 회색 있죠? 이거를 뚫고 대가리를 이 난자에다가 탁 쳐박아야 돼요. 쳐박아서 이 대가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아빠 유전자를 탁 이 속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 그린 게 참 재밌죠. 일단 맨 1등으로 도착한 놈이 대가리를 탁 쳐박으면 다른 놈들은 뭐예요? 그 즉시로 대가리를 쳐박는 즉시로 이 난황 여긴 여기 이렇게 그려놨죠. 이 흰 부분이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2등으로 오는 놈은 대가리를 못 박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정자들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이 탁 와서 머리를 탁 박아서 이제 아빠의 유전자를 여기다 보내주면 그렇게 된 것을 수정난이라고 그래요. 수정.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를 받아들인 난자. 그래서 수정난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수정난이 이제 변해서 세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정난이 한 개 탁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수정란이 두 개로 세포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8개가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 다음에 64개가 되고, 그 이제 이게 점점 세포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축구공 같이 돼요. 아시겠죠? 속은 물이 차요. 물이 차고, 겉 표면에만 세포가 증가하는 거예요. 차. 그래서 이제 축구공처럼 되면서, 그 다음에, 5일 내지 6일이 지나면 이렇게 큰 축구공이 돼가지고 드디어 자궁벽에 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착상이라고 그래요. 착상. 그래서 이제 착상을 하면, 이제 착상한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게 자궁벽이고, 요게 큰 축구공 속에는 무엇이 차 있다고? 물이 차 있는데, 요거는 본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착상을 딱 하면, 착상한 요 부분에서, 이 축구공 안에서는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해. 자, 요것들이 줄기세포예요. 요 줄기세포가 아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궁벽으로는 이런 회색 세포가 생기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태반이에요. 태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태반이 점점
이제 커지죠. 커지고 이 축구공이 이렇게 줄기세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는 모든 2만 2천 종류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포인데 그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그 세포는 작동 안 하고 있죠,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그냥 줄기세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들은 꼭 같은 세포예요. 꼭 같은 세포인데, 꼭 같은 세포란 말은 모든 유전자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순간부터 놀란 일이 생겨요. 그 유전자 중에,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네, 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똑같은데, 그 세포, 줄기세포가 변하기 시작해. 네.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로 변하고,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로 변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그거는, 줄기세포 안에 유전자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뇌 유전자도 있고, 간 유전자도 있고, 예, 위장 유전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꺼져 있기 때문에 특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줄기세포 중에 간세포로 변할 그 줄기세포에게 신호가 와요. 오면, 그것, 그래서 그 줄기세포 안에 있는 간 유전자를 탁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돼요. 그 줄기세포 안에 있는 뇌 유전자, 꺼져 있는 뇌 유전자를 탁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기통차죠.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를 딱 숫자를 맞춰가지고 딱 켜주면 간이 생기고 위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뼈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래는 뭐 덩어리였어? 줄기세포 덩어리였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이래서 줄기세포 중에 몇 개는 뇌세포가 되고 몇 개는 간세포가 되고 몇 개는 뭐 피부세포가 돼가지고 이래서 안에서 간, 뇌, 폐, 위장, 췌장 이게 다 착착착착 연결이 돼가지고 아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꺼져 있는 유전자 켜주는 게 생기죠.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누가 줄기세포 덩어리를 아기로 만들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세포 숫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응? 너무 뇌를, 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가분수라 그래. 아주, 대갈통만 크고, 몸은 작고, 뭐, 양쪽 팔도 다 세포 숫자를 꼭 맞춰야 돼. 한쪽은 더 많고, 한쪽은, 그럼 팔은 한쪽은 길고,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그래서 아기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뭐예요? 아니, 이게 기적적이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끝내주고 뭐 기똥차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박사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임신되어 있는 당시에 엄마가 면역력이 아주 약했다. 그러면 아기 면역도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시키려면 몸집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도록 탁 해놨어. 그래서 그것도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이 뭐 실수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다 그 당시 그때 임신 된 그 엄마의 상태 딱 맞춰가지고, 다 적당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키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작은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무슨 세포가 변한 거예요? 네, 줄기세포가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줄기세포가 있다면 모든 세포가 다 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세포가 중풍 때문에 죽었다 쳐도 그 줄기세포가 점점 성숙해서 또 다른 새로운 뇌세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뇌세포가 줄기세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곳에 넣어주면, 그 필요한 세포로 줄기세포가 변해가지고, 그 건강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겠다. 특히, 이제, 그래서 온 세계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줄기세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때 이제, 황우석 교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줄기세포를 실제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 과학자인데, 이 황우석 교수가, 이제, 이 줄기세포를, 그 다음에 더 빨리 효율적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제일 어렵다는 개 줄기세포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세포로 다 변하니까.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시켜. 자궁 안에 집어넣어. 그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개 자궁 안에 넣어놓으면, 그게 뭐가 될까? 강아지가 된다니까. 그래서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이상구를 하나 더, 이상구가 너무 나이가 많아졌다.
이 상구가 나이가 많아서 강의를 못하고 뉴스타트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상구 세포, 이상구의 줄기세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기 이상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키워가지고 또 뉴스타트 하도록. 그게 가능할까요? 새로 태어난 복제 이상구가 뉴스타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뭐예요? 그건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 팀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개까지도, 개가 그렇게 어렵대요. 기술적으로. 개까지도 복제를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쥐를, 실험실에서 쥐를 척추를 탁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척추를 자르면 어떻게 돼? 하반신 마비가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쥐가 앞발로는 가는데, 뒷다리는 질질질질 끓는 거야. 왜? 척추 안에 있는 뭐예요?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척수는 뭐예요? 뇌 연결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잘라지면 다시 안 붙어. 그래서 황우석 교수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잘라진 부분에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신경세포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라진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성공했어요. 그 반신불수 돼서 뒷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던 쥐가 딱 줄기세포 치료를 하니까 뒷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 근데 또 황우석 교수가 신이 났죠. 그 막 너무너무 유명한,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모든 질병을 다 뭐예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황우석 교수가 큰 소리를 많이 쳤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뭐예요? 먹여 살릴 것이다. 온 세상에 더 많은 부자들이 다 대한민국 와가지고 어떻게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낫고, 그러면 뭐,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 여러분, 본래, 이상구를 하나 복제하자. 애기 이상구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상구에 뭐를 떼냐 하면, 이 피부세포.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귓밥 있죠? 이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손톱 사이에 이 귓밥의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험실에서 키우면서 이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빠꾸를 시켜보자. 왜? 이 세포들도, 이 피부 세포들도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기 때문에? 줄기 세포였기 때문에. 그래서 빠꾸를 시켜보자. 그러면 결국
이 귓밥 피부 세포도 줄기 세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뗐어요. 이제 세포핵, 염색체. 염색체가 23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귓밥 세포를 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본래 줄기 세포는, 이 난자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난자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귓밥 피부 세포 속에 있는 세포 핵을 딱 끄집어내요. 이 끄집어내는 기술이 한국 사람이 최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때 무슨 얘기해도,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으냐 하면, 예, 젓가락.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투박한 젓가락 씁니다. 나무 젓가락.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젓가락을 해서, 우리는 이 한 마리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여기 이제 난자가 있죠. 난자 속에 엄마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드러내버려. 그래서 이거 끄집어내는 기술도 한국 사람이 최고. 그 다음에 이 난자에 있는 세포핵을 끄집어내서 여기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낸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하여튼, 끄집어내는 기술도 최고, 집어넣어주는 기술도 최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래놓고, 세포를 굶겨요. 간신히 살아있을 만큼 굶겨. 조금씩, 영양소를 조금씩만 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막. 그래서 이런 실험을 기아 배양이라 그럽니다. 기아 상태에서 배양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아 상태로 배양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굶기고, 판사도 굶기고, 예, 의사도 굶기고, 막 배가 고프면, 대통령이고, 뭐, 장군님이고, 뭐, 판사님이고, 있어, 없어. 예,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뭐라 그래, 자기 신분 같은 거는 뭐예요? 상관없어. 먹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예. 그러니까 스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자기 자신의 신분 같은 것은 상관없이 막 저도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아봤어요. 군대 가서 그 해군 군의관으로 가서 훈련 받을 때 해군 군의관은 군의관들은 군대 가도 그래서 훈련을 세게 안 받아요. 뭐, 군의관 전투 군인이 아니니까. 근데 해군에 가면, 그 해군 군의관은 해병대로 가서
군의관을 군의관 생활을 해야 되고 해병대는 어떤 곳이요? 뭐 군의관도 상관없으면 군의관도 그거는 뭐 숫자가 모자르면 군의관도 어떻게 해? 총들고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정신이 해병대 정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투 훈련도 받았어. 그래가지고 굶는데요. 막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총 들고 이제 구복 이제 훈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 가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군의관 훈련 마치면 중위가 되는 거야. 장교가 되는데 그 쫄병들 있잖아요. 쫄병들이 밥 잘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우리 훈련받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쫄병들이 너무 부러워. 왜? 저는 오늘 점심도 잘 먹겠지. 오늘 아침밥도 잘 먹었겠지. 막 그 먹는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거 굶겨 놓으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예요? 안 가려. 그래서 다 똑같이 돼버려. 그래서 세포들도 이렇게 기하 배양을 하면 자기들의 특징들이 다 뭐예요? 없어지고 가장 세포로서 그냥 애기 세포가 돼버린다. 무조건 먹는 게 최고야.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막 굶기니까 여기에 있던 그 유전자들이 나는 피부 세포야, 나는 내 세포야, 폼 잡던 게 다 뭐예요? 그 각 세포의 특징들이 없어져서 가장 애기 같은 세포로 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유전자가 결국은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기아 상태라는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유전자가 가장 원시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은 원시세포야. 그래서 변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치삭 줍니다. 그럼 배가 확실히 전기 충격을 확 받으면 유전자가 하고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나서 딱 보니까 어디 있어 자기들이? 난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줄기세포인 줄로 착각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세포들도 일종의 원시세포들입니다. 아시겠죠? 왜 정상세포는 다 정상세포의 그 정상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저 어떻게 하냐면 정상세포들은 이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하면 아예 세포 배양을 여기는 정상세포 여기는 암세포 여기도 정상세포.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자라서 점점 접근하게 되죠. 그렇죠?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딱 해서 접촉을 하면 정상세포들은 정상적인 그 성질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교류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정상 너희들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연결 통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물물 교환도 하고 너희 쪽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나눠줄게. 그리고 너희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뭐요? 협조를 해요.
건강한 세포들은. 근데 암세포들을 배양해가지고 양쪽에서 접촉을 하면 서로 교류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살아가는 원칙은 무엇의 원칙이에요? 사랑의 원칙이야. 근데 이제 정상세포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한 게 암세포 아니에요. 그건 암세포가 그렇게 변하면 정상적 본성이 없어지고 서로 막,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쪽과 이쪽 세포가 만나면 싹 해서 자라면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서로 물물교환도 하면서 서로 양보해요. 당신네들이 위로 가고 우리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항상 뭐를 만들고 있어요? 층을. 1층, 2층, 3층. 그래서 그래야만 뭐가 안 생겨요? 혹이 안 생기지. 예, 그렇죠? 근데 암세포들은 왜 혹이 되냐고 하면, 이렇게 와서 이제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위로 가려고. 그러다가 양쪽 다 못 가고 여기 덩어리가 생겨. 그래서, 암이 덩어리라는 것은 뭐하고 독하냐면 세포가 다시 무식하게 변질돼가지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참,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왜 속에서 막 항상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밉고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면 세포 결국 그렇게 변질이 돼서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다시 낫기 위해서는 다 모든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될 때 세포들이 부드러워지는. 교양이 있는 세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복한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암 환자로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예요? 세포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도 어떻게? 변해. 변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도 빠꾸를 당해서 가장 원시적인 세포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들이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도, 그 다 뭐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원시적인 세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면, 정상적인 세포가, 원시적인 세포로 돌아가려면 아주 힘들어.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피부 세포를 막 굶기고 막 예. 이래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막, 먹을 게 없고, 막, 굶고, 막, 거지 생활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점점 사람이 어떻게 돼? 악해지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도둑질도 해야 되고, 왜 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성질이 자꾸 바뀌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라는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뭐를 받아들이면 생기를 받아들이고, 아주 기본 여건을 잘 맞춰줘. 그래서 건강식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도 해주고,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하면, 원시적으로 변질되었던 암세포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원리가 탁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잘 발달된 피부 세포도 이제 암 본래 원시 세포인 주기 세포로 빠꾸가 될 수 있는데 왜 암 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빠꾸를 시켜서 원시 세포로 만드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라는 어떤 원시적인 아주 못된 세포가 되게 하려면 그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노하고 막 속이 썩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변질이 되지만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원인만 어떻게 제거해주고 노래하고 알파파가 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것을 유지하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것은 힘들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워. 그 쉬운 게 뭐예요? 뉴스타트야. 뉴스타트에 와서는 막 속상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이가 갈리고 그럴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거 안 하면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중풍에 걸렸어요. 미국서 이제 한국 할머니인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 미국 첫 이민 생활 시작할 때 참 힘들거든요. 부부가 다 일해야 돼. 뭐 일해도 뭐 한 잡, 두 잡, 뭐 한 사람이 뭐 두 직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 SOS를 치잖아. 친정 어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오면. 그거 정말 힘들어요. 나이도 있는데다가 아기 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막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키워 놓으니까 이제 아기 키우는 것도 너희들 키운다고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는 또 뭐예요? 손자, 손녀도 키운다고. 그러니까 얼굴은 볼 수도 없고 아들하고 아니 딸하고 사위는 얼굴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도 상하고 말도 안 통하고 테레비를 켜도 무슨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민 보내놓고 거기 애 보러 간다? 이거는 못할 짓이야. 그걸 막 속이 막 썩을 대로 썩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서 막 중풍이 걸린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참 위대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듣게 됐어. 누가 테이프 강의 테이프를 줘가지고 그 보니까 아 뇌세포도 뭐예요?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구나. 왜? 중지세포가 있네. 근데 그러려면 그 중지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되게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러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건강식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이 필요해. 근데 중풍이 걸려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회를,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 할머니가 뭐가 돼버렸어? 그 딸내 집에 짐이 돼버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짐이 되니까 또 미안해, 안 해. 그래서 이민한 가정에 그, 장모님, 뭐, 저 친정 엄마, 이런 사람들 참 고생을 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데다 중풍이 더 걸렸으니까. 근데 2층에 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짐이 돼버렸구나. 나 때문에 애들이 뭐요? 자꾸 돈을 잘 못 버는 거야, 이제. 그러니 사위 눈치 보이고, 뭐, 이러니까 죽고 싶은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저 2층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중풍에 걸렸으니까 창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차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던 차에, 뉴 스타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회들어, 그, 창문에다가, 그 나무를 대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 고무줄을 매가지고, 이거를 이제 누워서 고무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야. 운동. 그 생각을 다 바꾼 거야, 내가.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뇌세포도, 새세포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날 수 있는 거야. 선택을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낳았어. 그래서 그 창문을 보고, 내가 옛날에는 저 창문을 내가 언젠가 뛰어내려서 죽어버려야지. 그러던 창문에 고무줄을 매가지고, 이제 중풍이 다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박수! 정말 저는 그 할머니한테 옛날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 있으면 그는 죽어요. 그러나 항상 살 길이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만 만나면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해서 중풍도 낫고 옛날보다 어떻게 더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도 뉴스타트 시키면서 이제는 몸이 건강해지면 재밌어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서 정말 중풍도 낫게 되었다. 왜?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 의사가 줄기세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입시켜주지 않아도 본래 뇌에도 뇌세포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제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 뇌세포, 줄기세포를 찾기 힘든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뇌세포가 자꾸 생산되겠어요? 줄기세포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줄기세포가 생겨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줄기세포가 살아날 필요가 없어. 자꾸 뇌세포들이 뭐예요? 죽느라고 바빠. 왜? 부정적이니까. 만사가 귀찮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죠? 막 화만 버럭버럭 내고. 그런 주기세포 안 생겨.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진선미라고 이런 강의를 쫙 들으면서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럴수록 생기가 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골수에도 줄기세포, 골수에서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혈액세포의 종류들이 아주 많죠. 그렇죠. 그 각각 다른 혈액세포들, 뭐 혈소, 반적, 혈구, 백혈구, 뭐 T세포 이런 것들이 다 한 줄기세포로부터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잘 생산이 되도록 사는 방법도 결국은 뭐를 받으면서 사는 길이에요? 생기를. 그 생기를 받으면서 사는 길이 바로 뉴스타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는 콩팥은 뇌세포 절대 재생하지 않는다. 뇌세포도 재생해. 왜? 뇌 안에 줄기세포가 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콩팥도 절대 재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콩팥 안에서도 뭐예요? 줄기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이 다르면, 그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병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야. 그렇죠. 이제 연골이 달아가지고 뼈하고 뼈하고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파요. 염증 생기고. 그거 연골 재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어. 근데 딱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 연골을 만드는 세포가 세포로 변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이래서 이제는 줄기세포로 뭐 놀라운 치료를 한다 뭐 이거 별로 인기 없어. 그래서 다 사그라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줄기세포가 잘 생산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시게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는 줄기세포가 잘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특별한 거 하고 있어요? 이상구 박사가 무슨 특별한 치료 해줘요? 안 해주잖아. 새로운 깨달음, 생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치의로 삼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